코로나19 여파에도 제주공항 이용객이 200만 명에 근접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달 제주공항 이용객이 191만여 명으로 지난해 147만 명에 비해 30%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9월까지 누적 이용객도 1,80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300만 명가량 증가했습니다. 관광업계는 다음 달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제주공항 이용객 증가폭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23개 매장이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이 올해 내로 다회용 컵 확대 도입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6월부터 도내 4개 매장에서 다회용 컵 사용을 시행 중인데 올해 내로 23개 매장 전체와 제주공항 등에 다회용 컵 반납기를 추가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4월 오는 2025년까지 전국 매장에 다회용 컵 도입을 통한 일회용 컵 사용률 0% 도전 등 탄소 감축 30%를 위한 지속 가능성 중장기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 명씩 차례차례 활을 들어올립니다. 관역을 겨냥하고 한 발 한 발. 맞추거나 또 빗나가더라도 다음을 준비하며 자세를 바로잡습니다. 모처럼 재개된 도단이 대회라 감회가 남다릅니다. 1년 60여 차례 이르던 대회가 코로나19 확산에 대부분 취소해 연습이나 기량 쌓기가 쉽지 않았던 탓입니다. 해를 넘겨 대회 기회를 갖지 못했던 건 족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규모가 대폭 축소되면서 종전 40개 팀이 넘던 출전팀이 30개 팀으로 줄었습니다. 관중 없는 선수들만의 대회지만 그래도 함께 어울려 실력을 겨룰 수 있다는 게 즐겁기만 합니다. 2년 만에 열린 체전은 위드 코로나를 지향하되 철저한 방역수칙을 전제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의 참가 기회를 주고 사전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도민체전을 시작으로 움츠렸던 스포츠 대회가 속속 재개되면서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향한 체육계 행보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1명 추가됐습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24일 오후 5시까지 확진자 11명이 추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3,069명으로 늘었습니다. 7명은 도내 확진자 접촉자, 3명은 타지역 확진자 접촉자, 1명은 유증상자입니다. 자치도는 특히 역학조사 과정에 제주시 지역 5개 초중고 학생 5명이 확진된 것이 확인돼 같은 반 학생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주를 알아봤습니다.